합시다. 우리 단수명사 단수 취급이죠. 그렇죠? 뭐뭐 마다라는 뜻이 있죠. 자, 뭐뭐 마다, 오후 마다. 일반적인 습관이에요. 오후 마다면 과거의 오후 마다, 지금, 그리고 미래도 오후 마다, 현재 시제 써야죠. 그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달릴 겁니다. 뭐한 이후에, 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몹시 힘든 고대, 그치? 날. 그 무슨 날? 외관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사가 형용사 꿈이고, 형용사가 명사 꿈이고, 워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일인데 불가산 명사. 일은 두 가지가 있죠. 잡이 있죠. 잡은 가산 명사.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많음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 much, work라고 쓰고요. 많음이라면 many, 잡스라고 써야 돼요. 워크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워크에 S가 붙으면 얘는 일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하롤드는요. 라이다운. 라이다운. 이거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데 그냥 end 다음에 raised가 있으니까 그냥 과거 시제 써야겠네요. 그냥. 그죠? 뭐, 과거에 그랬다는 거네. 라인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로 레이 써야죠. 레이 다운 있고요. 서파에. 왜 레이를 썼냐면 end 때문에 그렇습니다. end. 다음에 얘가 맞으면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로즈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라이즈 자동사니까. 거의 발을 올렸어요. 한 시간 이상 동안. 자, 뭐, 더 할 건 없습니다. 라이즈, 레이즈. 뭐, 계속 나왔던 거 나오니까. 몇 거야? 13번. 13번 없어요? 그래, 그럼 그냥 풀자. 그냥 보세요. 이건 28페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12페이지부터 없어? 11페이지까지 그냥 봐야 돼요. 알았죠? 그냥 봅시다. 같이 봐. 그리고 복습. 같이 보고 같이 해석하지. 나는 알아요. 100 이하를 압니다. 100 이하를 한 여자. 그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죠? 이 여자는 또 누구냐? 미안해. 여기까지죠. 얘는 동사가 아니죠. 후가 나왔으니까. 후가도 열고요. 오늘 나에게 매주 만나. 그리고 말한 나에게. 인지 안 한지.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가 어디 있어? 얘는 뭐야? 14번이잖아. 동사가 된 적이 생략된 게 아니네요. end가 있으니까. 나도 13번이 없는 거네. 책이 잠긴 거. 그러면은, 책에는 13번이 있나요? 13번 적을게요. 13번. 요거는 다시 설명해야 돼. 그냥 뭐 대전이 생각된 게 아니야. 그건 다시 설명하고 13번 수고합시다.
써보세요. 브링기스북도 거기다가 써. 거기 후 후에볼 여러분들도 다 쓰세요. You think is most most 저기 저기 비싸이즈 미하고 A P C D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인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해석하라 그랬죠. 테이크가 아닌지. 테이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해석하라 그랬죠. 불인이 아닌지. 자, 불인은 가지고 오는 쪽이죠. 테이크는 가지고 가는 쪽이죠. 그죠? 가지고 오는 건지 가지고 가는 건지 이 책을 가지고 와라는지 이 책을 갖다 주란지 그쵸? 가지고 갖다 주란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간단하게 합니다. whoever가 있으면 anyone who의 의미예요. who 이하한 어떤 누구라도 이런 의미야.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 앞에는 목적어가 선행사가 없죠. 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후를 썼다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동동 나오면 삽입이에요. 삽입. 그러면 주어 없잖아. is 다음에. 그쵸? is 다음에 주어 없으니까 whom에 쓰면 안 되죠. whom은 목적격이니까. 여기에 whom에 쓰면 안 됩니다. whom에.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으로 써야 돼. 바로 여기 is 나온 거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주동동 주어 나오고 동동 나오면 삽입이에요. 가장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뭘 받, 저 책, 이 책을.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책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지고 와라. 뭐야? 갖다 줘라죠. 그죠? 그래서 테이크로. 자, 세 번째. 비사이즈는 뭐고 비사이즈는 뭐예요? 비사이즈는 뭐뭐 옆에죠.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부사로도 쓰이죠. 접속부사 대형 for however처럼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외에도 그냥 이렇게 외에도 뭐뭐 외에도 게다가 뿐만 아니라 빼기 개념이 아니라 더하기 개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개념이라 전치사로 쓰이면 in addition to와 같은 뜻이고 접속 부사로 쓰이면 in addition과 같은 뜻이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나를 나 외에도 지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책은 야, 나뿐만 아니라 또 너가 생각하기에 이걸 이 책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책을 갖다 줘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얘는 전치사죠.
그럼 여기 I 쓰면 안 되겠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저기 뭐야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으로 써야죠. 주격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I라고 쓰고 발표하세요. I라고. 여기서 뭐 변형돼서는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beside 쓰면은 조금 말이 이상하죠. 내 옆에. 그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변형 말고는 뭐, 될 게 없습니다. 출산휴가예요. 출산휴가. 그럼 가로 열고 닫고요. 가로 열고 닫고. On leave. 얘가 휴가중이라는 뜻이에요. On 중요하죠. 살펴. 나는 한 여자를 알아요. 출산휴가 중인 한 여자를 알아. 육아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호 휴가를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사를 봐.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게 얘예요. 출산휴가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이 동사는 얘가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선행사죠. 아니 그럼 휘치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얘를 꾸미는 거잖아. 이 동사의 주체가 선행사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 주 그리고 말해요. end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앞에 반드시 병렬구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tell과 home 이렇게 해서 병렬구절. 그럼 시험 문제 여기다가 헬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반드시 S 붙여야죠. 3인칭 단수 현재 S. 말을 했대요. 나왔네요. 헬. Somebody, that. Ask. Somebody, if나 whether. 아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고 확실한 정보를 말할 때에는 that을 쓴다. 불확실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if나 whether를 쓴다. 그래서 D번이 틀렸네요. 자, 15번. Be content with 형광펜치 가세요. 반드시 with 써야 돼요. 어디어디에 만족하다죠. 이 컨텐트는요 형용 명사로 쓰이면 내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컨텐츠 S가 붙으면 목차고요. 그렇죠? 컨텐츠가 형용사로 쓰이면 만족.
거리에 만족하다 할 때는 위드와 결합합니다. Nothing less than 그 이하인 것 어떤 것도 없다니까 좋은 뜻이죠. 비교 구문이 재발견 봤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냥 반으로 보면 돼요. 충전이 그야말로 그쵸? Whole truth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실이죠. 여기서 all을 쓰면 보통 복수명사를 쓰죠. 올이 꾸며줄 때에는. 근데 같은 말로 전체라는 뜻으로 더 홀을 쓰면 반드시 단수명사 써야 돼요. 더 홀. 그리고 얘는 실상이라는 뜻이겠죠. 실상. 그쵸? 모든 사실이니까, 실상은. 그니까, 그야말로 그 실상에 만족하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한 실상이야? 무엇에 대한 사실이에요? 주제에 대한. 어떤 주제? 여기서부터 꾸며주죠. 그 주제는 뭡니까? 당신에게 관심을 일으키는 주제죠. 그 주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기본이 틀렸어요. 어떻게 고칠까요? 인. 인. 투 말고. 투를 말고 인을 고치면. 안만 빼요. 그러면 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그쵸? 인터레스트 다음에 명사를 쓰면 인 명사를 쓰면 이렇게 썼다니 얘는 PP고요. 얘는 뭐야? 명사죠. 무엇에 대한 관심이죠. 얘는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얘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죠. 그죠? 그럼 interest가 동사로 쓰였다면? 그냥 명사 쓰겠죠. 그죠? 누구를 흥분시키고. 그쵸? 누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누구를 흥분시키다. 이거죠. 자, 접속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동사는 있어야 되고 얘는 동사죠. 그쵸? 어? 동사.